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모처럼 만에 뜨겁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뭐 지금 8%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네요. 7.8%,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왜 이럽니까?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번 달 흐름 보면 1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시세 분출되는 이유는 뭐 앞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나왔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이 소식을 보고 진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어떻게 네. 화면이 구부러지고 늘려나는 정도까지 기술이 성장을 했는지 참 고무적이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지금 화면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뭐 구부리고 접고 비틀기 뭐 어떤 형태로든 조금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앞으로 뭐 의류라든지 뭐 여타 뭐 제품이라든지 뭐 자파 쪽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러게요. 조금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 해서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8%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알다시피 IT 단에서 계속 그 경기 불황에 대한 어떤 악재가 계속 네. 나오고 있어요. 뭐 PC라든지 뭐 TV, 가전 수요들 전체적으로 조금 업황이 부진하겠다라는 것들이 주가를 계속 누르고는 있지만 전장향 쪽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20년에 전장향으로 디스플레이 수주가 2조 원대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21년, 22년도까지 약 4에서 5조 원대로 2배 이상 조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장향 사업들에서 충분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수주 잔고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대비했을 때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 사업군에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전장향 디스플레이 사업 쪽으로 계속 그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도 이렇게 된 부분만큼 좀 전장향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금 빠르고 공격적으로 옮겨 나가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실적도 조금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뭐 8% 가까이 상승 14,400원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네. 주가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지난 9월 말에도 그랬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만 원대 막 초반까지 많이 네. 내려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종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조금 저점을 낮춰온 부분들이 있고 네. 최근 보면 어느 정도 크게 봤을 때 조금 쌍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게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일단 60일선 매물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라든지 TV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는 아무래도 불가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주요 고객사들 보면 LG전자라든지 소니 쪽에서도 보수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이 되면 OLED TV 패널에 대한 어떤 출하 증가는 조금 많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자꾸 LCD 쪽에서는 중국한테 밀리니까 그렇죠. 이제 OLED 쪽으로 프리미엄 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펼쳐 왔었는데 유럽 쪽에서 조금 성장세가 확인이 되는 듯 싶었지만 유로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셨겠지만 네. 3분기의 실적을 보면 약 영업적자가 7천억 원 정도 이상이 네. 났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은 한 가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전장 사업단,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찍혀 나올 때 들어가시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판단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